안녕하세요. 행복한 꾸준하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김포에 있는 명심 이다육입니다. 명심 알파벳 이다육이고요. 여기 오늘은요, 그 새로운 다육들도 들어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지난주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 선택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영상이죠. 화요일 영상에도 새로운 신사 국민다육들 색감 정말 예쁜 아이들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입니다. 불금 저녁에 명심 이다육에서 소개되는 다육들 보시면서 즐기시면 되십니다. 요거 오늘 세트로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마지막 부분 요거 한 다음에는 화분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서 선택을 같이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맞는 화분들도 제가 서인경분하고 또 그 국산 화분들 준비되어 있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세트 가격으로 좋은 가격으로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아주 사이즈가 크고 중사이즈 이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고급 품종으로 해서 멋있는 색깔을 내는 흑장미 색깔을 내는 이런 까망아이도 섞여 있고요. 고루고루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대품 고급 창으로 해서 굉장히 몸값이 거한 요 아이의 이름은요. 이게 엠보라는 품종이에요. 엠보라는 품종이고 뎁 사이즈의 그 화분에 신겨져 있고요. 전체 사이즈 15cm 이상 되는 그런 사이즈의 그 엠보입니다. 엠보. 핑크색의 빛감 진짜 진하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 끝에는 진한 보랏빛으로 해서 이렇게 더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넓은 환엽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봉우리처럼 이렇게 모아지면서 수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 아이가 단품 가격으로 4만원이에요. 여러분 4만원입니다. 이것만 판매되는 금액이 제가 소개한 영상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가격이 정말 있는 품종 엠보가 주인공으로 해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토스카넬리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외두가 아닌 이두 쌍두로 되어 있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묵은둥이에요. 손톱끝 길이가 살짝 길이가 있고요. 요렇게 동글동글 환엽으로 요 아이도 뭐 활짝 꽃처럼 펴지는 그런 수영으로 이 아이를 만들어지는데 와 묵둥이들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거 이두로 되어 있는 요거 단품 가격만 해도 벌써 이것도 15,000원이니까 요거 두 개만 해도 얼마인지 아시겠죠? 요거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다른 품종들도 이렇게 있어요. 가격 대비 굉장히 좋게 세트를 마련해 주신 거고 세트 가격은 이제 조금 후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요 펜타드럼 여러분 아시죠? 펜타드럼도 가격대가 있어요. 사이즈도 작은 거 아니에요? 12cm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까맣게 빛감을 내고 젤리가 되어주는 펜타드럼입니다. 펜타드럼 중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도 가격대 있는 품종이고요. 아르제가 이게 초록빛으로 있는 군생인데 아주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사이즈로 해서 군색을 드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굳히셔야죠. 더 굳히시면 노란색의 빛감과 함께 핑크색의 피멍을 보실 수 있어요. 입장은 요거보다 좀 짧아지겠고요. 목대는 목질화가 되면서 이제 그 목대 군색으로 해서 크는 아이 롱분에 심어주시면 딱 맞는 그런 아르제 중 사이즈가 좋아요. 작은 거 아닙니다.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거는 하얀빛이 정말 강하고 하나 핑크로 빛감을 내고 있는 뭉크예요. 뭉크 맞죠? 뭉크고요. 요거 뭉크가 사시사철 빛감이 다르게 나오죠. 요거 지금 색깔은요 이렇게 맑은 핑크빛과 함께 옥빛이 같이 이렇게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어울려져 있고요. 10cm가 넘는 사이즈로 해서 넣었고요. 사이즈 다 좋은 걸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도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큼직한 또 이런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들로 구성을 짜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벅스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까망둥이 아가예요. 이렇게 금빛이 잘 들어가 있어요. 금빛이 있는 스타벅스 요거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요것도 단품 가격으로 10,000원 정도 판매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다 다 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것도 사이즈 너무 좋은 10cm 정도 되는 플로라를 드셨는데 이렇게 굳은 아이예요. 요것도 짤막짤막한 입장으로 동글동글한 그런 그 환엽으로 바뀌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보랏빛의 빛감으로 나오고 있고 손톱 끝은 이렇게 블루드래곤처럼 요 아이도 약간 안쪽으로 모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플로라입니다. 요것도 10cm 넘는 사이즈로 이렇게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사라보니 스포클론을 여기다 넣으셨습니다. 요거 가격 얼마인지 아시죠? 7,000원에 행복에 맞춰서 하는 가격 말고 정가가 있어요. 그 정가 가격은 요것도 있습니다. 10,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여기다 넣으셨어요. 사라보니 스포클론 요것도 8cm 넘는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와 딥네드 어떡해요. 딥네드 사이즈가 너무
사이즈보다 빛감이 정말 예쁘죠. 딥레드 이렇게 빨간색의 빛감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즌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이 딥레드까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9종이에요. 이렇게 9종으로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선물까지 드립니다. 선물은 이 사이키를 드릴 거예요. 정말 빨간색의 빛감을 내주는 사이키거든요. 요거 지금 요거 큰 분에 심어져 있지만 이 사이즈는 한 8 정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색깔보다 더 진하게 안쪽 손톱 끝에 색깔처럼 온몸이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샤이키 뾰족한 입장이 특징이에요. 손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사이키 선물까지 하면 10개가 되겠습니다. 10개 해가지고 얼마에 드리냐면요. 여기 명심 해피세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9종 해서 서비스 사이키까지 해서 총 10종에 갈 거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여러분 낱개 가격 단품 가격 계산해 보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데려가시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게 판매되는 금액이에요. 정가 대비 굉장히 좋게 세트를 만들어 주신 거고 가격은 9만원에 드리니까요. 지금 요거 두 개만 제가 계산을 했고 또 나머지도 가격 대충 얼마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아시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사실 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데려가실 수 있는 명심 해피세트입니다. 9종 서비스 사이키까지 해서 요거를 주문하시면 9만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배송비는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명심 해피세트 사이키까지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거예요. 요거는 명심 러블리 세트예요. 러블리 세트. 그 다음엔요. 두 번째 세트입니다. 명심 러블리 세트입니다. 러블리 세트고요. 요거는 이제 미니 삼목판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조그만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시는데 지금 여러가지 취향들이 있으세요. 베란다나 장소가 좀 좁은 데서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요렇게 좀 적당한 사이즈, 크지 않은 사이즈, 부담스럽지 않는 사이즈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좀 환경이 받쳐준다거나 그 다음에 장소가 좋다거나 키핑장에서 키운 다던가 옥상에서 키우면 또 사이즈 구애 없이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또 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내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명심 러블리 세트 두 번째입니다. 13종으로 되어 있어요. 13종이고 여기는 가격 먼저 보여드릴게요. 서비스는 사이키 똑같이 갈 거고요. 가격은 6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어떤 걸로 들어가 있냐면 이거는 돌멀로예요. 돌 오렌지 멀로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완전히 짱짱하게 잘 굳혀져 있는 돌멀로예요. 돌멀로. 땅땅하게 돌처럼 굳혀졌다 해서 돌멀로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좀 발음하기가 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돌멍게, 돌문어 막 이렇게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자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돌 오렌지 멀로입니다. 이거 사이즈 작은 솥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7.5cm 포트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빅토리인데 빅토리 아주 진한 핑크색의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완전 묵은둥이고요. 요것도 7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것도 액이 아닙니다. 멀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색깔 너무 이쁘죠. 요게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 루비 퍼피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제가 소개를 많이 했던 품종이에요. 요 아이 색깔 나오면 정말 멋있는 그런 품종. 진한 핑크색 보라색에 가까운 색깔로 해서 끝에부터 내주면서 동글동글해지는 거고 키가 크는 그런 품종입니다. 루비 퍼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살롯이에요. 살롯도 완전 짱짱하게 돌처럼 달궈졌어요. 돌처럼 달궈졌고 이것도 돌살롯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돌살롯? 발음이 좀 힘든데요. 요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7.5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렇게 짱짱하게 각진 입장으로 해서 안쪽으로 잘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줄에는 요렇게 사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여기 피치스 앵크림인데 이게 사두로 되어 있는데요. 삼두가 있으면 삼두는 얼굴이 좀 클 거예요. 사두는 좀 작습니다. 얼굴이 그 대신 요거 완전 묵은둥이 피치스 앵크림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종 수비반이에요. 이 아이도 굉장히 오래 키운 거예요. 사장님께서 여기서 오래 달고는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안전하게 잘 있는 원종 수비반이도 보라색 라인을 진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00분도 뽀얗게 있고요. 요것도 들어가고 요것도 제가 단품 가격 얼마인지 알거든요. 여기 세트 가격 정말 좋은 가격으로 좋은 구성으로 넣어주신 거고요. 신디가 여기 보랏빛의 빛감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 아이도 가운데 부분이 각진 입장이고요. 오래 달구니까
가운데 부분이 황금색으로 바뀌는 거 봤어요. 정말 멋있는 아이, 이 아이도 매력이 있는 아이예요. 신디입니다. 신디도 여기 아이고 7.5cm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고 빌게이츠는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요거 가격이 한때는 엄청 있었던 아이인데 요새 요것도 많이 보급이 되어서 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피크빛으로 살짝 올려져 있고요. 가운데 부분이 젤리화가 되면서 줄을 그어주죠. 그러면서 하트 모양의 입장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죠. 요것도 사이즈 너무 좋아요. 요거 예전에는 작은 거가 있었는데 요새는 좀 커져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군생입니다. 요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8종이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좀 더 작은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퓨어러브입니다. 진한 보라색 빛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작아도 굉장히 예쁘게 다져진 아이예요.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틀로사. 세틀로사가 참 이게 가운데 부분이 참 이쁘죠. 이 자체가 꽃이죠.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올라와 있는 세틀로사. 이것도 이제 번식이 잘 되는 아이라서 좀 큰 분에 심어주시면 좋으시고, 이 아이 물 좋아하던데요. 제가 껴보니까 세틀로사 꽃을 피워주면 하얀 꽃으로 피는 거고요. 미싱류가 이렇게 작아도 군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한 핑크와 백분으로서 이 아이도 굳혀지는 품종이고요. 3두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애플파이 이렇게 작아도 가격대 있어요. 여러분 애플파이입니다. 3두로 되어 있는 진한 보라색의 빛감 내주는 애플파이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라비앙로즈도 있습니다. 라비앙로즈도 이렇게 금줄이 여기 있는 거 있는데 다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작아도요 굉장히 통통하면서 화잡으로 해서 가운데 이렇게 젤리화가 되는 라비앙로즈까지 해서 이렇게 해갖고 13종으로 되어 있어요. 13종 색깔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4회기까지 선물로 갑니다. 그러면 14종에다가 여기 삼목판 안에서 이제 이대로 넣어서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삼목판까지 해서 선물이 두 가지가 가는 거고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로 해서 목둥이 색깔이 정말 예쁜 이 세트, 이거는 명심 러블리 세트입니다. 요거 좋으시면 러블리 세트 주문하시면 되시고요. 가격은 무료 배송에 65,000원에 들어가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첫 번째로 보여드린 명심 해피세트. 해피세트는 총 9종으로 해서 서비스까지 해갖고 9만원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고가의 다육인 이 엠보가 4만원에 가격이에요. 거의 절반 가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셔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러블리 세트예요. 러블리 세트는 13종 플러스 서비스 사이키하고 그 다음에 이 미니 삼목판까지 해갖고 선물이 두 가지나 가네요. 그래서 이거는 65,000원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는 이렇게 세트 두 가지를 시작해서 이제 이어지는 소개는요 화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화분도 여러분 제가 사이즈도 보여드리고 종이컵 갖고 가서 비교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되시고요. 화분 쪽으로 가서 제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입구 앞쪽에 보면요 이렇게 화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에 화분들 국산 수제 화분을 이렇게 그 무대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딱 해주셨어요. 지금 겨울이라서 여기다 다육이는 내놓지 못하니까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화분을 진열을 해놓으셨답니다. 제가 번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다육이랑 같이 주문해 주셔도 좋으시고요. 화요일 영상 군민 다육이 군생 다육 군생들 묵은둥이들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그거 주문하셨으면 이것도 같이 해주셔서 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1번부터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단화분이에요. 단화분. 단화분 1번입니다. 1번. 1번은요. 요거 5개 구매시 다른 화분 선물 이렇게 써있어요. 화분 알아서 사장님께서 랜덤으로 드린다고 하네요. 1번은 정사각 단화분이고요. 가로가 10cm, 높이가 10cm. 높이가 9cm, 가로 세로 10cm 정도 되고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색깔은요 지금 요거 제가 들어서 보여드리면 정사각형 화분이에요. 다리는 이렇게 돼 있고 단화분 여러분 잘 아시죠? 꽃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요 위에도 보면 그 파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이렇게 보이고요. 보라색도 있습니다. 보라색 화분도 색깔별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색깔도 있습니다. 요건 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거는 가격은요 10,000원입니다. 하나에 10,000원에 선택을 해주시면 5개 하시면 다른 화분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린다고 합니다. 2번입니다. 2번 화분은요 적사각 사각 롱꽃 단화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요거는 가로가 9cm, 세로가 9cm. 아까 1번에 보여드린 것보다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12cm입니다. 그래서 종이컵을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요. 요거 색깔은 여러분 보이시죠? 파란색도 보이고 보라색도 보이고요. 하얀색 이렇게 색깔별로 꽃병에 꽃을 꽂아놓은 그런 그림으로 해서 된 화분이고 정사각 롱분이에요. 사이즈 보셨죠? 이것도 5개 구매하시면 다른 화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요 화분
분은 2번으로 선택하시면서 12,000원에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3번입니다. 3번은 타원형 단화분이에요. 타원형 단화분이고요. 옆으로 긴 화분이라서 아까인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다. 얘도 근생들 혹시 구매하셨으면 이 화분에 심으면 딱이고요. 보시면 조이콘 넣으면 이렇게 사이즈가 됩니다. 조이콘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정확한 사이즈는 13,000원 가격은. 그리고 14, 가로가 14예요. 가로가 14. 가로가 14, 세로가 10cm, 높이가 9cm 정도 나와요.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어요. 4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구멍이 크게 달려 있고, 입구가 이렇게 프렐 모양으로 해서 장식이 되어 있는 요 화분 다나 타원형 분입니다. 가격은 13,000원. 요것도 5개 구매 시 다른 화분 선물로 더 드린다고 합니다. 색상은 요런 초콜릿색도 있고요. 파란색과 다라분의 특징 색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는 3번 타원형 단화분으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하나는 13,000원, 5개 하시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4번 화분입니다. 4번은요, 사각 서인경 분이에요. 사이즈가 커요. 이거 중사이즈 이상 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군생을 심어도 좋고 창을 심어도 좋고 아주 좋은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화분의 사이즈와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서인경 사각 분이고요. 가격은 24,000원이고요. 세로가 12cm, 가로가 12cm, 높이가 13cm. 요거는 5개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려요. 그래서 5+1으로 내려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넓은 사다리꼴 모양의 화분이고요.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조이콘 넣으면 여유가 있고요. 뒤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서인경 분은 랜덤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색깔이 컬러풀하게 원래 나오기 때문에 색깔 지정은 하실 수 없으시고, 5개를 하시면 하나씩 더 드립니다. 그래서 24,000원이지만 5개 하시면 이제 얼마지? 12만원인가요? 맞나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6개가 간다는 거죠. 이거는 4번 서인경 분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개당 2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도요, 서인경 원형 중 서인경 화분이에요. 요거는 종이컵을 넣으면 요것도 여유가 있어요.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모양을 보여드리면 요런 모양. 밑으로 좀 좁아지고 원형이고요. 다리는 이렇게 4개 달려 있고요. 이것도 색깔별로 파란색 블루 계열도 있고 빨간색 계열도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입니다. 높이 가로 세로 높이 다 10이네요. 이것도 5+1으로 해서 하나 더 드리는 서인경 분이고요. 이거는 5번 화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개당은 2만원이고 5개를 하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5개 10만원인데 6개로 10만원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건 5번 서인경 원형 화분이었습니다. 이거는 6번입니다. 6번도 사각 서인경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입구가 지금 뭐지? 이렇게 중간분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으로 보여드리면 약간 사각 타원형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 서인경 모양으로 써 있는데요. 요게 좀 아까 옆에서 5번보다는 좀 작아요.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조이컵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키가 좀 나와 있죠. 조이컵이 좀 나와 있고요. 다리가 좀 길고, 사이즈는 11 곱하기 11 곱하기 9cm. 11 곱하기 11 곱하기 9cm. 요거는 하나에 14,000원. 5개 하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5개 하시면 하나 더 드리고요. 요렇게 조이컵 넣으면 여유가 있고요. 높이는 조이컵이 조금 나오죠. 입구가. 요렇게 되어 있는 서인경, 사각 서인경 부분. 하나는 14,000원. 5개 하시면 하나 더 드리는 서인경 분. 이거는 6번 화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화분입니다. 7번은 원형 꼭 단화분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요거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고 여유가 있고요. 원형이고요. 이거는 단화분이에요. 가격은 14,000원. 사이즈는 14cm, 높이는 10cm. 5개 구매 시, 그러니까 단화분은 5개를 하시면 다른 화분으로 선물로 드려요. 요걸로는 드릴 수가 없고요. 다른 화분으로 드리고, 모양은 요렇게. 밑에 부분이 살짝 좁아지고요. 원형이고, 입구가 아주 좋습니다. 창을 심으면 딱 맞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런 색깔도 있고요. 요거는 7번으로 해서 원형 꽃 단화분으로 가격은 14,000원. 둘레 이렇게 사이즈 다 확인하시고요. 조이컵도 넣어드렸죠. 요렇게 해서 7번 단화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서인경 분으로 이렇게 A타입, 서인경 A타입이라고 하시면 되시고요. 요거 사이즈는요, 11.5 곱하기 11.5
그 다음에 높이는 10.5cm가 되겠습니다.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여유가 있습니다. 요 아이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가 4개 달려있고 구멍 엄청 크게 뚫려 있고요. 뒤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서인경 분입니다. 앞에가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사각 롱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화분이고요. 가격은 14,000원이에요. 요것도 5개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요거는 8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색깔은 이렇게 보라빛으로 나는 것도 있고 블루톤도 있고요. 이렇게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서인경 분의 특징을 잘 살려서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8번 화분이었습니다. 9번 화분입니다. 9번은 좀 롱한 화분이에요. 롱분입니다. 롱 서인경 분이고요. 가로가 11cm, 세로 11cm 똑같고 지름이 11이고요. 높이는 13cm예요. 이거는 종이컵을 넣으면 쏙 들어가서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안 보이죠.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쪽은 동글동글하고 밑에 쪽은 약간 사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화분이네요. 빛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빛감이란다. 색깔은 이렇게 두 꽃이 코사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가격은 2만 원이에요. 하나는 2만 원. 그리고 5개 하시면 여러분 하나 더 드려요. 그래서 5+1 화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번 화분으로요. 서인경 롱 화분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5+1이고요.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9번 화분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화분입니다. 10번도 서인경 사각 분이고요. 요것도 스타일이 좀 위에는 사각이고요. 이렇게 약간 퍼져 있어요. 나팔처럼 퍼져 있고 높이는 요것도 가로 세로가 11.5cm예요. 지름이. 그 다음에 높이는 10cm 정도 되고요. 10cm, 높이가 10cm. 조이컵 넣으면 이것도 여유가 이렇게 있고요. 요것도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 크기 화분입니다. 요게 가격은 12,000원, 12,000원이고 이것도 5+1으로 해서 5개 구매하시면 하나를 더 드리는 서인경 사각 분위기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10번으로 해서요.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색깔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도 보이고요. 핑크색도 보입니다. 이거는 서인경 분위기입니다. 가격 12,000원, 5개 하시면 5+1, 그래서 6만원인데 5개 하면 6개 드리는 거죠. 요거는 10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인경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화분 준비된 것도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 단화분은 이제 아무거나 드린다고 했어요. 5개 하시면 화분 선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더 드린대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같이 넣어 드린다고 하고요. 요것도 종이컵보다 좀 큰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그래서 단화분 선물은 요걸로 가는 거고요. 서인경분은 5+1으로 해서 드리는 거고요.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준비된 화분 제가 여기 명심 이다육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분도 같이 주문하시면요 달기와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되는 거 다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제가 세트로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요. 명심 해피 세트 9종 플러스 서비스까지 해서 10종으로 가는 거 9만원. 그 다음에 2번 이게 명심 러블리 세트예요. 요거는 좀 사이즈가 작으면서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온 아이들. 요건 65,000원 샤이키하고 미니 삽목판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는 요걸로 두 가지로 해서 화분까지 보여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께 소개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금요일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